안녕하세요. 아연한편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응원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을 준비하려고도 마트에 갔습니다. 근데 와, 이 5,700원짜리 물을 보고 집었다가 다시 넣고 집었다가 다시 넣고 이걸 세 번 반복한 후에 상대적으로 값비싼 콩나물을 대신했고요. 그래서 마트를 보면서 저비용으로 맛있게 만들 수 있는 음식들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면서 만드는 방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 맛을 낼 수 있는 시원한 국과 반찬 두 개. 반찬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달걀하고 토마토를 이용해서 튀김을 한번 해볼 텐데요. 지금 하는 튀김 요리는 제가 우연히 두 개를 같이 섞어서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튀김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걀 삶는 방법은 많이 있잖아요. 뭐 식초를 넣어도 되고 굵은 소금을 넣어도 되지만 뭐 깨져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물만 넣고 삶아 보도록 할게요. 달걀이 삶는 동안 다른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잘게 썰어줍니다. 잘게 해주세요. 삶은 달걀을 넣어주시고요. 으깨 줍니다. 으깬 토마토를 넣고요. 밀가루를 1티스푼 넣고 섞어주세요. 그대로 먹어도 굉장히 맛있어요. 이 토마토랑 달걀 삶은 게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요. 맛의 조합이. 감자 전분을 1티스푼을 넣어줍니다. 탄산수 1큰술을 넣어주고요. 이게 굉장히 고소하고 아주 바삭하게 튀김옷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빠지면 안 되는 굵은 소금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번엔 국을 끓여볼 텐데요. 해물을 넣어서 끓여볼 텐데 지금 보이는 건 전복입니다. 전복은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지만 전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만드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빠에야랑 그 파스타용으로 나온 해물 모듬인데 여기 보시면 내용물을 소개시켜드리면 새우하고 홍합 몇 개랑 오징어가 이렇게 손질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해물탕 만드는데 파스타 만드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해물 모듬입니다. 이걸 가지고 요리를 한번 해볼 텐데요. 이 전복은 저희 근처 마트에 가서 샀는데 그 낱개로 팔더라고요. 낱개로 팔아서 사갖고 왔고요. 하나에 2,000원입니다. 낱개로. 말씀드렸듯이 전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만드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정말 시원하고 아주 감칠맛이 넘치는 해물탕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냄비 같은 거를 우선 뜨겁게 달궈 주시고 요리를 시작하면 되는데요.
그럼 지금 팬을 뜨겁게 달구고 있어요. 간장을 한 스푼 정도를 떨어뜨려 봅니다. 이때 해물을 넣고 볶아줍니다. 이렇게 볶아주시면 굉장히 간장의 그 분량이 은은하게 해물에 배어 있어요. 국물 낼 때도 굉장히 맛이 있고요. 여기에 물을 이제 넣어주고요. 아우, 그 간장의 감칠맛이 그 불맛하고 같이 섞여서 좀 끝에는 불맛이 조금 납니다. 간장의 조금 탄 맛이 미소된장하고 어우러져서 굉장히 감칠맛이 좀 더 느껴진다고 돼야 되나요? 아우, 정말 맛있습니다. 뭐 별거 안 넣었잖아요. 뭐 미소된장 두 스푼하고 간장으로밖에 안 볶았는데, 아우, 굉장히 비린내도 없고, 아, 시원하고 칼칼하고, 아, 너무 좋습니다. 어우, 막 그냥 후끈후끈 올라오는데요, 오늘. 다음 요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트에서 다섯 묶음의 깻잎 2,000원에 팔길래 굉장히 저렴한 것 같아서 사왔고요. 반찬을 아주 고소함의 끝을 달리고 싶어서 깻잎으로 한번 반찬을 해보려고 합니다. 깻잎을 씻어오는 동안 두부를 물에다 삶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부를 보통 깻잎순으로다가 많이 하시는데 저희 근처에 있는 마트에서는 깻잎순을 많이 팔지가 않아요. 그래서 깻잎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미소거든요. 미소된장인데 미소된장을 1티스푼 정도 넣습니다. 두부를 넣어줍니다. 여기에 고소함의 끝판왕이에요. 들깨가루를 한번 먹어볼게요. 들깨가루가 환상조합입니다. 간장과 미소, 미소된장이 조금 달달하잖아요. 간장의 짭짤함과 된장의 달달함, 그리고 들깨의 고소함, 정말 환상조합입니다. 아, 이건 뭐, 아, 고로케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고로케는 통으로 먹어야죠. 맛있다. 맛있어. 소스 맛있네요. 가격은 저렴하지만 가성비급 너무 맛있는 요리였습니다. 메뉴가 고민이시거나 또 오늘은 뭐하지? 또 다음주는 뭐하지? 그런 게 고민이시라면 제 영상들을 참고하셔서 더 좋은 아이디어로 더 맛있는 밥상을 차리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영상을 준비했고요. 바쁘신 가운데 끝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셔서 조금 더 괜찮은 남편으로 거듭나기를 응원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 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저희 채널 이름이 아내의 요리하는 남편이잖아요. 그걸 줄여서 아연남편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 남편 꽤 괜찮다, 아내의 요리를 하다니 정말 기특한데? 하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오해가 있어서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괜찮은 남편은 아니고요. 아내를 너무 힘들게 했어요. 힘들게 뭐 병간호도 하고 몇 년간 너무 아내를 속썩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금씩 정신을 차려가면서 그걸 보답하기 위해서 아내의 요리를 해주는 남편입니다. 그래서 괜찮은 남편은 아니고요. 괜찮아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남편입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괜찮아질까, 어떻게 처리될까 하는 것을 계속 지켜봐 주시면서 응원해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